시작 어마어마한 스타와 게릴라 데이트 함께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분이 오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 전혀 아니네요. 환상적이에요. 이분이 오면 뭘 하고 싶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귀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누구?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 박혜진 씨입니다. 이나홍 대걸이 마비 됐습니다. 당시 현장 실시간 SNS 반응인데요. 느껴지시나요? 민족 대이동입니다. 충성, 나설질 되게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10년 전 연하남 심드롬을 일으키며 핫하게 데뷔했던 박혜진 씨. 올해 그야말로 대세 스타로 우뚝 섰는데요.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저 보러 오신 거 맞아요? 박혜진 씨 엄청난 반응이 얼떨떨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려서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됐었습니다. 일단 갈게요. 일단 조심조심. 오늘 이렇게 스케줄 하러 오시면서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네. 네, 많이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팬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더 많이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 충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요. 박혜진 씨의 손짓 하나에도 팬심 올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이 정말 팬미팅장을 방불케했는데요. 당황스럽습니다. 조심조심 인터뷰를 이어가 봤는데요. 거리를 꽉 메운 분들 때문에 촬영 자체가 위태위태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진정이 안 돼서요. 거리 데이트 포기하고요.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단한 아이돌 그룹보다도 지금 더 이런 상황. 대단하네요. 놀이터로 온 거죠.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는 게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 두 분 중에 한 분과만 포옹할 수 있는 기회가 드릴 거예요. 박혜진 삼행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두 분 중에 먼저 생각난 사람 바로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갑니다. 박혜진은 해 어려워요. 해처럼 말고 법성 부럽군요. 진 진짜 어느 사람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안아주세요. 살짝 예예. 이날 팬서비스 작정하고 왔다는 박혜진 씨. 이분들은 정말 개탄 겁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이번엔 한 여학생인데요. 저 증명사진 찍으러. 아 그렇구나. 이야 그러면 진짜 그런데 오늘 이때 특별한 날이네. 네. 박혜진 씨 머리카락을 떼어주는 섬세한 손길. 아 감동이죠. 어머 어떡해. 만약에 두 분이 제가 똑같은 거 두 가지 제시를 할 거예요. 일치시키시면 이분이 원하는 팬서비스 해드리는 알겠습니다. 중국집을 들어갑니다. 한 가지 메뉴만 시켜야 됩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나 둘 셋 짜장. 짜장면이 이렇게 기쁨을 추가해요. 시어프지를 갖춘 것보다 더 기쁘네요. 알겠습니다. 팬서비스 원하는 팬서비스 한 번만. 최근 달달한 멜로 연기를 보여줬던 박혜진 씨. 팬서비스도 정말 로맨틱하군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괜찮아요. 엄마가 좋아요? 박혜진이 좋아요? 아이고, 진심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남성 팬도 만나봤습니다. 저 백허그. 백허그, 본인이 앞에 서고. 아, 정말요? 자, 박혜진 씨의 남자분 백허그 갑니다. 남자 대 남자의 백허그인데요. 아, 이분 얼굴을 못 들어요. 뭐야 이게? 왜 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남심까지 울리는 마성의 남자. 두 번째도 남성 백허그. 소리를 왜 질러요? 아 고맙습니다. 네 평소 팬 바보라 불리는 박혜진 씨 이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었고요. 거리를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요.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서 인터뷰 이어갔습니다. 실내 소문이 더 잘생겼네요. 지금 무료 팬미팅 네. 사비로 이제 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네. 올해 꼬박 데뷔 10년 차가 10년. 됐어요. 네네네. 10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팬미팅을 무료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돈이.
뭐 10주년하고 11주년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아, 이왕하는 거. 네, 이왕하는 거. 네. 특히 이제 만찢남의 표본이 되셨어요. 네. 너무 똑같은 거 같다는 생각이 본인도 드세요. 웹툰과 정말 똑같죠. 네. 뭐 제가 하고 났으니까요. 이미 했으니까 똑같다고 우기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요. 예.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눈빛, 본인의 외모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하기에는 좋은 얼굴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길어요 일단 눈이. 아 눈이 예예. 예, 눈이 예. 좀 길고요. 네. 왼쪽 오른쪽이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잘 보시면 정말 제가 달라요. 왼쪽 얼굴을 보면 좀 선하게 생겼고요. 눈이 좀 처져서 좀 선하게 생겼고 오른쪽 얼굴은 조금 날카롭게 생겼어요. 눈꼬리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양쪽이. 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잘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아유 무슨 게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나고 남자 스타들 뭐 배우 가수분들 네. 다 합쳐서 다음 주 게릴라 데이트 똑같은 멘트 또 하실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할 순 없겠지만 박혜진 씨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박혜진 씨도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르질 않았어요. 제가 좀 허벅지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좀 왜 머뭇거리는 걸까요? 이게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대요, 저한테. 아, 그, 실제로. 뭐가 튀어나와요? 그러진 않고. 허리도 좀 많이 얇아요. 네, 허리도 좀 얇고, 좀, 그, 살이 찌는 것도 좀 여자분들이 많이 찌는. 무리에? 네.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배가 막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뒷구리. 좀 이런 데 살이 좀 많이 찌는 편이에요. 아, 여성분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시겠구나. 네. 뒷구리 처음부터 잘 빠지지 않아요. 샤워하고 탁 나와서 거울 딱 보고 이때. 어떠세요? 아, 그때는 참 못생겼어요. 왜요? 그때는 일단 뭐 쌩얼, 민낯이잖아요. 네, 민낯인 상태에서 머리도 안 한 상태고 머리도 안 하고 요즘 또 특히 운동을 많이 쉬었어요. 바쁘셔서 신발하면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 보면 참 빨리 운동도 해야 되겠고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조만간 이 모습 다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의 연기자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지금 뭐 연예인, 탤런트 국한돼서 많이 이렇게 불리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우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TV에서 막 뭐 하트 뭐 이런 거 많이 와가지고 근데 네. 경상도 분들은 그런 애교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고향이 부산이죠? 그쵸, 멋쩍죠, 좀. 네, 박혜진 씨 애교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예. 요즘 막 이런 뭐 미니 하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만약 부산에 있었으면 이런 걸 다 장난치. 오글거리고 네, 말 어떻게 뭐 하트 한번 날려주셔야죠. 부산 남자 박혜진 씨 애교는 자 영상도 스타일 애교.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됩니다. 박혜진 씨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